우리 젊은들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건 잘 아는데요. 암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우리 때보다는 좋아요. 우리는 더 없는 때거든요. 아까 뭐 탈북 1세대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내가 탈북해 왔을 때 대한민국이 나를 안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지구 어디에 가서 헤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선진 사회의 젊은이들은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사장의 아들, 딸로 사니까요. 또올란 못 가고요. 오히려 이제 후진 국가의 젊은이들은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올라가거든요. 그 개척해서 올라가는 게 행복이에요. 그걸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쭉 살아보면 어떤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느냐. 내가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때, 제일 힘들었던 때, 그때가 그거 극복하는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준비하는 용기만 있으면 나는 실망은 없다고 봐요. 하고 또 민족도 그런데요. 우리나라도 6.25 이후에 성장했거든요. 그런데 6.25가 없었으면 오히려 이렇게 성장 못했을지도 몰라요.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우리 뭐 위기가 이제 기회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요. 환경이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용기와 신념을 가지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직장은 없어도 할일을 많은 때 우리가 살았거든요. 지금도 오라고 하는 일터는 없는 것 같아도 할일은 한없이 많은 사회거든요. 그 기간을 좀 극복해 나가줬으면, 용기를 가져줬으면 그런 생각이 또 우리 나이 좀 든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는 못하고 있죠. 힘든 건 절대 아닌데 예를 들어 말하면 뭐 기술 따라 무슨 그 기능을 따라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애국어 하나만 해도 그것이 인생에서 하나의 활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그 창조적인 개척적인 정신을 가져줬으면 좋겠다. 행복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아까